몰랑이의 숨은 그림 찾기. 그림이 예뻐서 무작정 샀었는데 지금 완전 갈등 중. 처음에는 이렇게 일러스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숨은 그림 찾기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는 예쁜데 난 이거를 컬러링 북으로 산 거지 이렇게 일러스트 북으로 구경하려고 산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되게 예뻐요. 그냥 이렇게 보기엔. 근데 이걸 막상 색칠을 하려고 딱 시작을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이게 장난이 아니어가지고 와 이게 원래 그림은 이거고 제가 컬러링한 건 이거고. 이 작가는 이걸 색연필이나 수채화 물감이나 그런 걸로 한게 아니라 컴퓨터로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구현이 되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원래 그림? 이게 컬러링한 거. 그러니까 컬러링을 하고 나면 제가 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실제로 보면 제 손톱보다 작아요. 이 그림들이 이 하나하나 사람들이 엄지손톱? 그쵸? 근데 이 발자국들은 정말 장난 아닌데 이 하나하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스토리가 있고 다 뭔가가 얘기가 있고 그러는 건 되게 좋은데 이걸 막상 색칠을 하고 나면 뿌듯하긴 한데 그렇게 와우 예쁘다 막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세 개. 또 이거 보면 가판대에 파인애플 이거 비닐봉지에 담긴 거 밑에는 피망 뭐 블루베리 뭐 그런 거 여기 꽃집 하... 그러니까 옷 하나하나가 되게 자세해요. 대충 그려진 게 없이 색칠할 때도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되게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거 앞에 그림보다는 살짝 크지만 그래도 되게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그림들이 제 손톱하고 비교를 해보면 와서 컬러링 하기에는 잘하시는 분들은 되게 예쁘게 잘하시겠지만 되게 힘들던데요.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이거 지금 하다가 휴식기에 들어갈까 해요. 너무 힘들어. 이거는 비슷한 색깔부터 하려고 막 지금 하다가 얼마 전에 색칠의 보라냥을 다한 권을 다 끝내고 이것도 살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양장본이고 책이 잘안 펴져서 뒤에 되게 거의 뜯어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색연필은 파버카스텔 24색하고 스테들러 36색. 거의 안 썼어요. 이거 문화 24색. 문화가 조금 색칠할 때좀 부드럽게 그려진데 막잘 나오진 않아요. 발색이. 이게 스테들러인데 이건 수채물감 이건데 이게 밑에도 있어요. 이렇게 들면. 근데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그려질 때 여기에 이렇게 표현된 색깔하고 같은 색깔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테들러꺼가 두 종류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프리즈마나 이런 애들은 프리즈마거든요? 근데 얘는 종이 질감이 너무 많이 비어요. 그 사이사이가. 꽉 채워져서 색칠이 안 되고, 좀, 약간, 조밀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뭐, 도구 탓을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몰랑이의 숨은 그림 찾기는 언제 완성할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을 두고. 왜냐면 색칠해 보려는데 1년 걸렸기 때문에 이것도 한,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 좀더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피아노를 좀더 치거나, 뭐, 공부를 좀 하거나. 아무튼, 눈도 너무 무리가 되는 것 같고, 컬러링은 잠깐 쉬는 걸로. 좋은 하루 되십시오.